많이 먹었어 오늘로. 자왕이가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쉬어야 돼. 저는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런 멋진 몸매를 갖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몸무게를 재어봅니다. 선수 보호, 저는 소중하니까요. 항상 후회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여운 도마뱀들 몸무게를 재어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2g이었던 둘리가 어느새 32g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g? 정상인 건가요? 여러분, 도마뱀들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찢는 아이들이 있나 봅니다. 크레스티드 개코 몸무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메이팅 때문인데요. 수컷은 35g, 암컷은 40g 전후가 되면 메이팅이 가능한데 아쉽게도 저희 집에는 둘리와 비슷한 크기의 암컷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를 보려면 암컷을 입양하거나 아니면 크롱이와 자왕이 둘 중에 하나가 암컷이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평소에 주던 대로 먹이를 주고 몸무게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밥은 이틀에 한 번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밀웜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분양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밀웜이 자꾸 번식을 해서 감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 사시거나 지나가시는 중이시면 평일 6시 전까지 담아가실 통만 가져오시면 제가 무료로 퍼드리고요. 제 메일 주소 적어놓을 테니까 메일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밀웜을 먹이고 입가심으로 슈프를 주거나 슈프를 먹이고 입가심으로 밀웜을 줍니다. 아무튼 엄청 잘 먹입니다. 매일 아이들 똥까지 확인을 하는데 아주 굵은 똥을 정말 잘 쌉니다. 고거 좀 먹었다고 2g 늘어서 34g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체 뭘 먹었다고. 마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화가 납니다. 크롱이는 5g입니다. 몸무게에 맞게 먹이를 먹인 후 크롱이도 재보겠습니다. 크롱이는 그대로 5g입니다. 얘는 뭐지? 왜 살이 안 찌지? 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스타일이 아닌가 봅니다. 자왕이도 오늘 처음으로 밀웜을 맛보았습니다. 잘 먹어주었습니다. 밀웜 너무 맛있어. 치고 들어가.